자, 23번. 자, 제가 총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런 걸좀 여러분이 제 커리큘럼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나데이 법비가 A가 아니라 B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데이 법비에서 이 but 대신에 A가 아니라 대신 B다 뭐 이렇게도 많이 변형 형태를 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not을 갖다가 may 같은 걸 써서 A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다. 이런 대용 표현. 이게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잠깐 보면요. 학생들은 may learn 적절한 article critic one class에서 그런 걸 배운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실패합니다. 그러한 스킬을 다른 데서 적용하는 데는 실패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나데이 법이었고 문맥은 여기로 흐르거든요. 이 글의 제목은 이겁니다. 조금 더 읽을게요. 또 메이 걔네들은 how to evaluate research methodology other student research design 다른 학생들의 리서치 디자인에 있어서의 적절한 방법론을 평가하는 걸 배울진 모르겠지만 but completely miss the flow. miss fail 그들 자신의 단점은 놓칠 겁니다. 확실하게. 바로 밑에서 They may learn recognize thinking biases in classroom. 교실에서 어떤 편견을 생각하는 건 배울진 모르겠지만 뒷문장 They still use badly flawed. 심각하게 단점이 있는 자기 자신만의 메이킹에서는 심각하게 잘못될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글의 주제, 제목 이 문제는요. 이 뒤로 흐르는 거거든요. Fail, miss, badly flawed. 이 빨간색을 연결하면 이게 이 글의 문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독해라는 건 그렇게 지금 문맥이 내려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23번 문제는 나데이 법비의 대용 표현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여기 미리 별표 쳐놨는데 저 자리가 but이나 however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나왔던 but이 여기에 생략된 거예요. 왜 저렇게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요. 위에 이 글의 문맥이라는 건두 개의 대립관계로 문맥이 흘렀잖아요. 네가 이럴 수 있지만 이거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거다. 이럴 수 있지만 이거다라는 문맥을 가지고 읽는 사람한테는요. 이게 어떻게 읽어지냐면 Too often students think our courses either 앞에 있는 about, 뒤에 있는 about 이렇게 학생들은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바로 뒷문장 걔네들은 무조건 항상 실패합니다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에 앞 문장만 읽었을 때 뭔지 몰랐는데 뒷문장에 regularly fail 이거 이 문맥이네 라는 걸 아는 순간에 여기에 역접의 접속사 이거 생략된 거구나. 그러니까 but 앞에 있었던 may의 기능을 요것도 그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인데요. 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바로 이제 제가 해설 강의에서 보여줄 텐데 but이나 however가 없어도 저기서 문맥이 꺾이는 거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문맥이 시작된다. 여기서 문맥 꺾였다라는 걸 모르고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잘못되는 거군요. 후반부에서.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고를 때 선택지 고르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부사나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 같은 거 있어요. 전명구. 그 전명구는 문장에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 선택지가 이렇게 길잖아요. 길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치사 명사,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치사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1번에서 말하자는 건 그냥 이걸 말하자는 거지. 뒤에 걸 읽으면서 선택지 1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거를 좀 희미하게 머릿속에 넣으면 선택지가 잘안 골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택지 2번, 3번, 4번, 5번도요. 2번도 여기서부터 여기는 다 전명구잖아요. 이것도 다 전명구. 이것도 다 전명구. 이것도 다 전명구. 그러면 1번은 importance를 말하자는 거고요. 3번은 impact, 4번은 application, 5번은 necessary인데 이 주어진 문장의 제목이라는 건 fail, miss, badly flawed, regularly fail이니까 이게 정답이 2번 limitation. 이게 선택지를 고르는 겁니다.